죄송합니다만 장관님 취임 이후에 일정들을 저희가 다 분석을 해봤어요. 다음 페이지 봐주시면요. 장관께서 이렇게 현장 일정들을 많이 하셨는데 대부분 기업 규제와 관련된 일정들을 다 다니셨어요. 제가 세부 내역은 자리에 올리지 않았습니다만 뭐 장관님께서 다녀오셨으니까 더 훨씬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부 장관이라고 해서 기업 규제에 반대하라는 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환경부의 역할과 법에 규정되어 있는 장관의 역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께서 지금 취임하시고 한 80여일 동안 외부 일정, 소위 말하는 컨셉 일정을 살펴보면 대다수가 기업 규제 개혁에 관한 일정들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깥에서 보는 시각은 장관님에 대한 걱정들이 있는 거죠. 그 걱정 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K-택스노미와 같은 그런 부분들입니다. 원전에 대한 안전기준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부처 내에서 환경부가 가져야 될 시각과 원칙을 놓치는 것은 아닌지 라는 걱정들이 켜켜이 쌓여가는 거거든요. 장관님 생각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지금 존경하는 우리 윤건영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도 이제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규제 기업을 방문해서 규제 개혁을 이렇게 한다는, 저는 여기서 규제 개혁이라고 했을 때는 규제를 완화한다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인 어떤 규제라고 했을 때 규제는 사실 현장에 적용이 가능해야 되는 거고,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규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기업에 있어서의 규제로 인해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발목 잡는 그러한 규제가 있는지, 그래서 규제를 어떻게 하면 전반적으로 합리화하고 선진화해서 기업들이 그거를 준수함으로 인해서 더 나은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같이 동참할 수 있는가, 그런 차원에서 저는 규제 개혁이라고 하는. 장관님 당연히 그런 규제 했고요. 개혁은 장관께서 나서서 해결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네. 세부 내역을 올리지 않았습니다만 5월 11일 취임식 이후에 7월 26일까지 장관님 일정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네. 보면 전부 기업 규제 완화와 관련된 일정이에요. 소위 말해서 현장의 목소리, 환경을 걱정하고 이런 분들의 목소리를 듣는 일정은 단 한 건도 없어요. 아시죠? 네네. 오로지 이 일정들 자체가, 뭐 저는 이걸 뭐 굳이 크게 타박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환경부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혹시 잊지는 않았나, 놓치지 마시라고 지금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네네. 의원님 말씀하신 거 저도 이제 충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환경부 장관으로서 그런 그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요. 당연히 그런데 네네. 지금 한 석 달 동안 보여준 일정이나 메시지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고, 조금 전에 우리 이미자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일회용품 제한 관련해서는 환경부가 계속 뒤로 밀리는 느낌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 왜냐하면 환경부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지금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경부 장관으로서의 아까 좀 보여주신 그러한 그 정부조직법의 그 환경부 장관의 역할,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이제 행보를 조금 더 이제 좀 환경정책 쪽으로 많이 이렇게 좀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의원님 지적에 대해서 예, 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